근본적으로 명분이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 문제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 군사학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군대는 종이 호랑이다. 군대가 아니다. 이 전쟁도 한 3개월 지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내성이 생겼는지 그냥 이것도 통계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모신 분은 세인트 메리 대학 겸임 교수시면서 역사 스토리텔러시죠. 요즘 방송에서 아주 핫하신 분입니다. 썬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역사를 좋아하는데요. 아, 네.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역사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를 우리가 약간 고리타분하게 생각한 것이지 연도수 외우고 사람 이름 외우고 이래가지고 흥미를 맞아요. 잃었는데 예전에 힘들었어요. 그렇죠. 어차피 근데 역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시사라고 하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이제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과 똑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희노애락이 있었는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연도수 사람 이름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그 나이가 우리를 뭐 이 먹어가면서 아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어떤 심정을 느끼셨을까 노량해전에서 뭐 2차 대전에서 히틀러는 어떤 생각에 또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렇게 접근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다행히도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역사 자체도 어떤 중요한 사건들 특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사건 중심이라면 더 흥미있죠. 그 뒷이야기들도 재미있고. 근데 그렇죠? 또 네. 저희가 이제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그게 또 만약 경제하고 연관이 된다면 더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아 그런 일들이 근데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은 또 역시 반복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전쟁들 지금까지 일어났던 뭐 베트남 전도 그렇고 전쟁들 많았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명분이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데 딱 돈 때문에 다 일어났습니다. 돈.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 문제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돈이 중요하죠, 솔직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전쟁 잘못하면은 돈 얻으려다가 오히려 엄청난 돈을 깨먹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에서 지워지죠.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자신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게 이제 이 문제 공격하는 쪽이 되겠죠. 아니, 어차피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 간에 뭐 조그만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일단 나라의 명운을 걸고 하는 도박입니다. 도박. 도박. 도박이죠. 이번에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가 정말 할 수 없다라고 모든 전문가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침략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관련된 어떤 경제 이권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러시아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1853년도에 크림 전쟁부터 시작해서 1차 대전, 뭐 2차 대전 다 참전을 했는데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은 러시아가 땅덩어리는 크지만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아. 뭐 지금 우리 대게들 많이 수입해 드시는 시베리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이쪽 빼고는 이 러시아 큰 땅덩어리가 이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딱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어디가 있냐면 하나가 저기 스웨덴과 핀란드가 있는 발트해고. 근데 발트해도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발트해도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내해 개념이거든요. 육지에 둘러싸여 있는. 이 발트해를 통해서 러시아가 또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약간 경쟁국들과 적국들을 이 다 거쳐가야 돼요. 핀란드, 스웨덴. 잠깐만 좀 비키십시오. 나가면은 바로 또 영국 있고 확실하게 러시아가 뭐라고 할까 좀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 구멍은 어디냐면 딱 흑해 하나밖에 없거든요. 블랙시라고 해가지고 그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 빼고는 한번 지도 한번 펼쳐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지역도 흑해 지역인데. 흑해 봐요. 이 흑해가 이제 유럽인들은 유럽의 방광이라고 하거든요. 생긴 것도 방광처럼 생기고. 아, 네. 흑해를 통해 가지고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 그 해협을 통과해야지 겨우 지중해로 나가요. 지중해를 또 통과해야지 저 끝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해서 겨우 대서양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흑해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흑해를 러시아가 컨트롤, 장악을 해야지 러시아는 결과적으로 대서양이라는 대양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크림 전쟁 1차, 2차.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양으로 나가야지 무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흑해를 점령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것이 여러 이유 가운데서 넘버 원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흑해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를 그 지난번 전쟁하면서 점령해서 끝난 거 아닌가요? 2013년, 2014년도 이제 그 크림반도를 뭐라고 할까 강제 합병을 해버렸죠.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뭐 손도 못 쓰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이제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EU에 가입하는 건 괜찮아요. 뭐 거기까지는 푸틴이 용인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토라는 이 집단 군사 체제에 들어가 버리면은 우크라이나의 남부 지역은 다 흑해를 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흑해에 나토 함대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흑해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2014년도에 이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우리는 나토 가입하겠다고. 그냥 가입해보라고. 근데 진짜로 이제 올 초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토에 가입을 하려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마지노선 넘었다 결정을 하고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의 그 안보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뭐라고 할까 경제 이득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도 그 항구가 필요해서 크림반도를 먹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영토들도 그 흑해에서 출발해서 나가는 빠져나가는 대양으로 가는 길목을 다 연접해 있는 거군요. 인접해 있는. 지금 뭐 이 녹화하는 시점에서 가장 지금 공방전이 뜨거운 것이 그 남부에 있는 마리우폴이라는 도시거든요. 아, 뉴스에서 자주 나오죠. 마리우폴 거의 지금 점령했죠, 이제. 점령을 했다고 러시아가 발표를 했죠. 네. 아 근데 이렇게 저기 뭐 그 이 지역이 이름이 나오면은 저는 꼭 한번 지도에 이 도시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마리우폴이라는 도시가 그 흑해 연안한 도시인데 그 우크라이나의 양대 항구 도시예요. 한 군데는 오데사라고 해가지고 그 뭐 영화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전함 포텐킨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배경이 됐던 러시아 혁명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됐던 도시 오데사가 있고 또 지금 현재 항상 뉴스에 나오는 마리우폴 이런 두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도시가 바로 우크라이나가 흑해로 왔다 갔다 하는 주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부 지역, 우리가 이제 키이우라고 하는 북부 지역 그래 그건 뭐 우크라이나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고 하지만 마리우폴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러시아가 점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병력을 다 투입을 해서 뭐 러시아 발표에 따르면은 결국은 러시아가 지금 점령을 했다고 하죠. 그러게 그 무슨 제철소에서 항전 결사항전을 했는데 아조우스탈이라고. 아 예. 네. 그 거기에서 이제 그냥 정부가 저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그냥 항복해라 그랬다고 해서 뭐 항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뉴스에. 그 이제 백린탄이라고 해서는 쓰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이 무기가 있는데 이 뭐라고 할까 이게. 폭탄 자탄이 팔 우리 몸이 우리 몸에 붙어 버리면은 우리 몸이 다 탈 때까지 꺼지지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 폭탄이거든요. 그거를 이번 그 아조우스탈 공격에 썼다고 하는데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명령에다 살아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지만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 우크라이나 저항군의 전력이 좀 뭐라고 할까 그.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탄약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항전했으니까. 그렇죠. 완전 그 360도 다 포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급이 끊기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진짜 이번에 보급 문제, 러시아에 대해서 군사력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는 계기가 됐다. 뭐 종이호랑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그건 뭐 그 군사학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군대는 종이호랑이다. 군대가 아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 당시에 그 아프가니스탄 침공, 우리 람보 2 영화의 배경이 됐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에 그게 이제 79년도에 끝났는데 그 이후엔 한 번도 군사 작전을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말만 군대지 그냥 당나라 군대였던 거죠. 실질적으로 전쟁을 해보니까 정말 아 훈련과 실전 경험이 없는 군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증명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러한 벌어진 이왕 상황은 벌어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될 것이냐. 근데
보니까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자꾸 확전을 시키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미국도 자꾸 무기 대주고 유럽도 그렇고요. 대주면서 더 오랫동안 싸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역시 자원과 관련해서 미국의 이해, EU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제 러시아의 100% 이제 점령이 당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 지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이게 요즘 외신에 우리나라 외신에 그 약간 등장을 안 하는데 카프카스 유전지대라고 있어요. 카프카스 유전지대라고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것인데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망한 이유도 모스크바로 진격을 안 하고 바로 진격 그때 진격을 했으면은 뭐 역사는 달라졌을 건데 히틀러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모스크바로 진격을 하기 전에 일단 원유를 확보하자라고 해서 가다가 끼익 돌아요. 모스크바로 가다가 지금 현재 카프카스 유전지대로 갔다가 거기에서 지금은 이제 볼고그라드란 도시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스탈린그라드란 도시였거든요. 아 스탈린그라드는 네.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Enemy at the Gate라고 주도로가 아직까지 머리가 좀 있었을 머리 있을 때, 멋있었을 때. 뭐 지금도 멋있지만 좀 더 멋있을 때 찍었던 Enemy at the Gate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을 그렸던 영화거든요. 아. 양측 다 150만 명이 사망했던 단일 전투로는 역사상 최악의 전투였어요. 이거를 왜 벌였냐? 히틀러는 그게 지금 카프카스 유전지대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이 유전지대를 확보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역사상 처음으로 기갑부대라는 걸 인류가 운영을 했습니다. 1차 대전은 보병전이었거든요. 2차 대전부터는 탱크가, 장갑차가, 그리고 전투기가 등장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원유 확보를 위해가지고 카프카스 유전지대를 쳤다가 스탈린그라드에서 발목을 잡힌 후 히틀러는 결국 쭉쭉쭉쭉쭉 패망을 해가지고 결국 폐망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미국과 서방 세계가 그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체가 다 러시아 수중에 들어가면 옆에 있는 카프카스 유전지대가 좀 약간 위협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의 그러니까 옆집 뭐죠?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참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어떻게 보면 넘지 말아야 선을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네. 그 과거 태평양 전쟁도 그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예전에 그 일본이 한 실수 중에 하나가 네. 하와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유류 저장고를 만약에 폭격을 했으면 항공모함을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미군이 꼼짝 못했을 거고 전쟁에서 이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역사에 조회가 깊으시다니. 아,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1941년 12월 7일 일요일에 진주만 공습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때 2차 공습까지 했었어요. 1차 공습, 2차 공습 해가지고 1차 공습, 2차 공습에서 그 진주만에 그 정박돼 있던 이 구축함들 뭐 등등등을 다 파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당시 이제 일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는데 갈등을 해요. 지금 진주만에 정박돼 있던 저 미국 구축함과 전함들을 저 정도 격파했으면은 미국 태평양 함대의 전력은 우리가 대파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근데 3차 공격 더 나가가지고 지금 유류 탱크가 있는데 저걸 우리가 공격할까 말까 고 노고 회의를 해요. 근데 당시 물론 진주만에 정박돼 있던 뭐 미국 구축함이라든지 미국 전투기들은 거의 대파 상태였는데 일본 측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은 상태였거든요. 네. 제로 전투기죠. 3차 공격을 나가가지고 저 유리 탱크를 박살을 낼까 말까 하다가 우리 측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됐어. 여기서 그만하자 됐어. 라고 결정 내려가지고 유류 탱크는 놔둬요. 만약에 3차 공격까지 나가가지고 그 진주만에 있던 미 해군의 유류 저장 탱크를 다 박살 냈다고 하면은 역사가 달라졌을 수가 있죠. 일본의 승리로 끝났을 수도 있다. 일본의 승리는 글쎄 생각하기가 좀 싫은데. 하여간 태평양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갔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갔어. 하긴 미국의 저력이 또 있으니까 시간이 걸려도 또 회복은 했겠죠. 아니 이건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태평양 전쟁이 이제 그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 한 번도 일본은요, 단 한 번도 일본은 미국과 전면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시 이제 일본과 미국의 객관적인 그 국력, 경제력 차이가 1대 12였거든요. 아, 엄청나네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전쟁은 경제력이에요. 백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본도 당시에는 미국과 전면전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기름 자원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미쳤다고 왜 국력이 12배나 더 많은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왜 질 게 뻔한 싸움을 시작했을까? 전면전을 했다고 하면은 100% 진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일본 그 당시 이제 그 군 수뇌부가 무슨 뭘 잘못 먹은 게 아니라 그 앞전 스토리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약간 이 원유와 그 석유와 좀 관련이 있는데 일본이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1937년 7월 7일, 그렇죠. 뭐 77사변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고립주의를 선택을 해가지고 대륙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 주였거든요. 뭐 알아서 하시오 너희들 이런 식으로. 근데 일본이 1937년에 그 중일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당시에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 아니라 남경, 난징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난징을 치러 내려갔겠죠. 그런데 남경을 정복하기 전에 바로 옆 도시, 배후 도시였던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경제 도시인 상하이를 먼저 점령을 하려고 해요. 일본이 약간 오판을 했어요. 상하이는 2주 정도면 우리가 격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경부터 쭉 남쪽으로 치고 내려가는데 아무도 견제를 안 했어요. 그 당시 중화민국 그 장개석의 국민당군이죠. 네. 아무도 막지를 못해. 쭉쭉쭉 내려가니까 일본 그 이 대본영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면 쉽게 상하이 한 2주 정도는 점령을 하고 쉽게 우리 난징을 점령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상하이에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A급 매치 전투가 벌어집니다. 장개석의 그 국민당군과 일본 관동군이 딱 붙었는데 이게 한 두 달 걸려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린 거죠. 그리고 일본군이 한 1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일본이 격분을 한 거예요. 두고 보자. 우리 군을 15,000명이나 죽여? 우리 그냥 나이스하게 남경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가가지고 복수하자. 그래서 그해 37년 12월에 남경에 들어가가지고 뭐 다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30만 명이죠. 30만 명의 민간인들을 대학살을 한 남경 대학살을 벌이지 않습니까? 아, 그거 엄청난 건데. 엄청나죠. 그 뭐 관련 사진 보면 정말 이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 대만행을 저지른 거죠. 일본은 인정하고 있나요, 그거를? 일본은 인정은 하긴 그러니까 언급 자체를 안 했다가 노 코멘트 노 디나이얼 하다가 뭐 이 인정을 하긴 했는데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30만 명은 너무 많다. 한 2만 명 정도로 우리 퉁치자. 어떻게 그걸 퉁쳐요, 그걸요. 그 여러분, 당시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은, 일본군 장교 두 명이 니폰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를 뽑아들고, 누가 중국 민간인 100명을 먼저 참수하나 게임을 벌였어요. 그게 심지어 당시 도쿄 신문에 일면 기사로 났습니다. 두 명이 딱. 아주 자랑스럽게 일본도를 딱 들고 있는 장면이 신문에 났어요. 증거가 빼박이네. 그걸 자랑하듯이 그 사진 찍고 그걸 신문에 냈다니까요. 이거를 미국이 보고 쟤네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일단. 일본 너희들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민간인은 30만 명이나 학살한 거는 이거는 너 1차 경고를 하겠다. 얘기를 해요. 일본 측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죠. 미국에서 지금 경고를 하는데 미국이 참전할까? 미국이 참전 안 한다고 지금 저 멀리 태평양 저쪽에 있던 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 그때 어떤 변수가 등장하냐면 1939년, 이제 2년 후죠. 2년 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발생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주 만에 프랑스가 점령됩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우리 쌀국수, 지금 우리가 먹는 쌀국수는 프랑스식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 프랑스 식민지 사람들이 먹던 시기에 쌀국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아, 몰랐네요. 아, 이게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아니, 쌀국수를 좋아하는 아는데, 그 베트남 음식인 줄 알았죠. 아, 베트남 음식 맞습니다. 근데 그, 뭐, 이, 지금 이 파리로 캠퍼스 주변에도 그 쌀국수집이 많은데, 두 가지 형태의 쌀국수가 있어요. 그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것도. 약간 면이 납작하고 굵은 쌀국수가 있고, 얇은 쌀국수가 있는데, 특히 고기가 많이 들어간 거. 고기가 많이 들어간 것은 이 프랑스식. 또는 미국식 쌀국수라고 해가지고 포토페라고 하는 프랑스 소고기 전골을 응용한 그 음식이에요. 그게 그 베트남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으로 갔다가 97년도에 다시 우리나라의 삼성동에 역수입돼가지고 온 형태가 그게 있고 뭐 요즘 뭐 베트남이랑 교류 많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정통 베트남 그 쌀국수가 아니다. 하노이와 그 이 호찌민에 있는 오리지널 베트남 쌀국수를 수입해 오겠다 해서 수입을 해온 약간 납작하고 넓은 쌀국수 고기가 좀 덜 들어간 거 이 두 형태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에너지에서 네 에너지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히틀러가 프랑스를 박살내면서 종주국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일본이 다시 한번 회의합니다. 내려갈까? 베트남까지? 어차피 지금 프랑스는 정신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인도차이나 우리 먹자. 마침 그때 브루나이에서요. 거대한 유전이 또 터진 상태였거든요. 인도차이나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전쟁하려면 우리 기름 필요한데 당시 기름은 다 이 텍사스에서 수입을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일본이. 아,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당당하게 우리 기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남아 우리 점령하자. 베트남 고, 노고. 결국 고를 해요. 그리고 사이공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미국이 격분한 거죠. 루즈벨트 행정부가 원유 참가. 일본도 탱크랑 전투기랑 군함이랑 기름이 있어야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금수 조치를 취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 일본도 협박을 해요. 빨리 풀라고 금수 조치 풀라고. 미국은 뭘 요구하냐면 난징 대학살 사과하고 인정하고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하라. 일본은 우리 못 들어준다. 거기서 두 뭐라고 할까 이제 강대국 대 강대국이 텐션이 유지되다가 이때 등장한 거예요. 일본이 미국에 대해 협상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충격파가 필요할 것 같다. 절대로 당시에 일본은 미국과의 전면전은 생각도 안 했어요. 12대 1의 경제력 차이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충격파를 하나 딱 터뜨리면은 미국이 잘못했다 그러고 협상장에 나와가지고 원유를 다시 파이프로 풀어줄까 하다가 결정한 곳이 진주만의 폭탄 터뜨리자. 그럼 미국이 협상장으로 나와가지고 원유 파이프 다시 풀 것이다 해서 시작한 것이 진주만 폭격이에요. 그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다 그쪽에 그 배들을 저 전투함들을 다 파괴시켜 버렸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 파괴를 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고립주의를 너무 믿었던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륙 일에 신경을 안 쓴다.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어요. 아, 이 생각이 짧아. 근데 그 덕분에 우리가 또 해방된 거 아닌가요? 뭐.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 거죠. 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나비 효과가 참 알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참 그 일본이 오판한 게 뭐냐면 12월 7일 날 진주만 폭격이었거든요. 네. 12월 8일 날, 12월 바로 다음 날이죠. 당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가가지고 연설을 해요. 미 건국 이래 최고의 치욕의 날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일본의 선전포고를 전면전을 해버려요. 게다가 히틀러도 지금 치고 들어온 상태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독일에도 선전포고를 때립니다. 양 대륙에 동시 선전포고를 때려요.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어요 그때요. 그렇군요. 이게 그냥 결국은 순간의 오판. 원하진 않았으나 순간의 오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 정도 협박으로 이쪽이 굴복하게. 그래서 요즘 푸틴이 뭐 핵 단추 얘기도 좀 하고 핵무기 얘기도 좀 하고 또 사실
전쟁을 안 벌일 줄 알았는데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전략핵은 못 쓰겠죠. 전략핵을 쓰는 순간 이건 전 세계 핵전쟁이기 때문에 전술핵, 재래식 무기 뭐 대포에 쏜다든지 전술핵은 쓸 가능성도 있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그냥 아, 요 정도 하면은 상대도 요 정도 반응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다 보니까 그리고 혹은 뭐라 그럴까요?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은 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이 격앙되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또 바보 같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뭐냐면은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도 그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에 뭐 놀러 갔다가 거기에 한 극우주의자 청년이 쏜 총탄에 맞고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황태자 부부가 죽은 것은 총탄에 맞고 그 부부 한 쌍이 죽은 거가 무려 3천만 명이 죽은 1차 대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 방금 나비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안 좋은 뜻으로 나비효과 뭐 이 정도 이거는 뭐 통치고 넘어가겠지. 이게 일파만파로 번지는 건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 저쪽 입장이 저러니까 이렇게 하겠지라는 뭐 요즘 오늘인가요? 어제 그 뉴스 나오면 북한도 뭐 미사일 발사하고 뭐 핵실험 하겠다고 이런 얘기들 아 미국이 지금 저쪽에 신경 쓰고 있으니까 못하겠지. 이런 어떤 그 전쟁과 관련해서 그 이런 심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우,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6차 핵실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발사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온 다음에 계속 쏘는 거는 쏴도 아무 반응이 없네. 그래서 계속 쏘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그 말 그대로 ICBM 완성 단계에서 정말로 실전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또 걱정되는 건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들이 이런 의사 결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아, 그래. 지금 러시아 때문에 이쪽에 집중해야지. 이쪽은 조금 이따 나중에 하자.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중국과 대만 이 관련된 어떤 경고를 보이기 위해서 북한에 또 강하게 또 뭔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도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사해서 중국이 격분했죠. 그렇죠.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물론 시진핑 주석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아 약소국이라고 얕잡아봤다가 전쟁 오래 갈 수가 있겠다. 특히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국경이 이제 육지로 붙어 있지만 타이완,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배 타고 간다든지 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 양상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전쟁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시진핑도 사람인지라 오판을 해가지고 정말 대만 침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도 자동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오산 공군 기지에서 출발하면은 한 40분이면 대만 도착하거든요. 한 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데 그러면 이게 또 약간 안 좋은 방향으로 나비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또 안보 공백이 생겨버려요. 거기에 또 북한이 오판 내려버리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는 국가. 그 다음에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 더군다나 자원이 없으니까, 이래서 어쨌든 그 전쟁 위협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바로 무역수지 적자가 그냥 몇 개월째 쫙 나버리잖아요. 아우, 저는 뭐 이 정치 논리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도 핵 무장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저는 뭐 지금 정치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로 접근해서 말씀드리는데, 아,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도 우리나라 핵무기 있으면 좋겠죠. 북한 너희만 핵무기 있냐? 우리도 핵무기 좀 why not? 인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보세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NPT를 탈퇴를 해야 돼요. NPT를 탈퇴하는 순간 북한같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깡패 국가가 돼버려요. 그럼 일단 투자했던 투자금들 다 빠져나가죠. 주식 폭망하죠.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망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먼저 망하게 된다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 이런 것을 그냥 불 건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편한 마음으로 네. 볼 수 없는 예? 전쟁 자체가 일단 비참하니까 이 휴머니즘에서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 더 나아가서 우리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요즘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정말 그 섬뜩한 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 스탈린이 이런 말했죠. 한 명이 죽는 거는 내 친구가 죽는다든지 내 동료가 죽는다든가 자동차 사고로 한 명이 내 주변에 한 명이 죽는 건 비극이다. 하지만 100만 명 단위로 죽는 것은 통계 자료일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우크라이나 처음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 키우 우리가 키예프라고 불렀던 수도에 지하철도 나오고 BTS 광고판이 있는데 피난민들이 피난 가고 이거 보고 야 언제든지 우리 그러니까 저 타워 팰리스 같은 주상 복합에 미사일 떨어지고 하는 거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중동과 아랍에 있는 전쟁과는 진짜 다르고 서울 한복판에 전쟁 나는 것과 똑같다. 지하철역에 BTS 광고 앞에서 지금 피난민들이 걸어서 피난 가네. 야 정말 남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전쟁도 한 3개월 지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내성이 생겼는지 그냥 이것도 통계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도 그냥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절대 그랬으면 아니겠지만 우리 한반도에서도 그렇게 전쟁이 발생을 한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겠죠. 국제사회에서도. 야 수도 서울이 저렇게 돼?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똑같이 한 2, 3개월 지나면 그냥 외신 한 줄 단신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사상지적으로 봐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결국 에너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 경쟁이 심해질수록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자국 이기주의,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제 글로벌 시대의 어떤 그 효율성을 따지던 거에서 일단 내가 먼저 그리고 내 편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블록화되는 거 아니냐. 지금 밀가루 가격 오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흑토지대라고 해가지고 그 전 세계 밀가루 생산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각국에서 서로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그 유럽연합과 방금 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유럽연합과 러시아와의 그 기싸움에서 유럽연합이 지고 있어요. 지금은? 왜냐면 그 가스트로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그 이 유럽 각국 독일을 통해서 이제 보내고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원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원유는 거의 100% 다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합니다.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이니까 다르게 좀 얘기가 달라졌는데 만약 겨울이 왔는데 만약 그 러시아에서 그래? 그럼 천연가스 우리 파이프 잠근다? 그럼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원 가지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도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못 한다니까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에너지 자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배우는 게. 에너지 자원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이 정권 교체기에서 미중,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었어요. 그것도 아직까지 ING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도 새 정권이 들어왔지만 스탠스를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거리 외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쪽 동맹에 붙을 것인지 어느 게 더 좋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정치적인 얘기하면 이제 또 올라오니까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 일단은 어차피 초이스는 두 개예요. 등거리 외교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한쪽에 우리가 동맹으로 붙든지 이거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도 요즘 그 미국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네네네. 주가도 좀 반영이 되는데 네. 중국향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요즘 안 좋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그게 더 어느 한국 경제 어떤 게 더 뭐 좋으냐 이거는 이제 지나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네. 이러한 현상에 따라서 투자자들도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